뭐 평소에 수다를 엄청 잘 떨지도 않을 뿐더러 필요한 말 외에는 말 자체를 잘안 하니까. 크크 완전 나랑 똑같은데. 내 얘기도 그렇고 남 얘기도 그렇고 굳이 내가 입 밖에 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음. 솔직히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는 게 이득일 때가 훨씬 많지.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도 있잖아. 난 애초에 얘기 털어놓을 사람이 크크. 난 비밀 지켜달라고 하면 절대 말안 함. 그게 사람과의 예의 아님? 그 예의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긴 해, 크크. 이래서 해야 할 말도 사람 잘 가려서 해야 한다니까. 내 인생 살기 바쁜데 굳이 남 얘기할 시간이 어딨어? 나 정도면 입 무거운 편 아닌가? 남 얘기 잘안 한다고 생각하는데. 하지만 흥미가 아예 없진 않은. 크크 맞아 맞아. 막 끈질기게 물어보진 않지만 남 얘기 궁금할 때 종종 있음. 말하고 안 하고는 상황에 따라 내가 판단함. 솔직히 말하면 가끔 입이 근질거릴 때가 있긴 해. 크크. 맞아 크크. 흥미로운 얘기 들으면 말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 아니냐? 뭐 내가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 아님? 크크. 뭐 세상에 비밀은 없는 거야. 솔직히 비밀이면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지. 안 그러냐? 이순이는 솔직히 인정함. 크크. 말 안 하면 답답해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라고. 크크 맞아 맞아. 근데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어타고 나올 때가 있더라고. 그럴 때는 좀 말을 줄여야 하나 싶기도 함.